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특별히 11절을 읽어보면 참 희망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너무 기쁜 말씀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1절 말씀을 봐야지 돼요. 제가 1절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 말씀은 누가 받았다라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상황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기에 그 시대가 가장 암울하였기에 그 삶의 무게가 가장 무거웠기에 그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허문영 대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하여 그 누구도 행복하다라고, 그 누구도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너무나 큰 무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분단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70년이 찬다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평안을 주겠다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희망이라고, 미래의 소망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하신다라면, 저희는 그것들을 꿈꾸며 우리 새일의 평화기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요, 세 가지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는 첫 번째, 목적과 과정과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통일이 필요한지, 통일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생각 없이 통일을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통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때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시면요. 예, 우리 같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통일의 목적은요, 통일되었기 때문에 남북한이 잘 먹고 잘 삽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통일의 목적, 통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꿈꿔야 되는 이유는 통일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녘 땅에도 편만하여 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기에 우리가 통일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통일은 단순히 남북한의 정치 체제를 하나로 막 묶거나, 통일되었기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잘 먹고 잘 산다의 개념보다는, 통일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 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저 북녘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북녘 땅뿐만 아니라 어디도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져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지는 그런 통일을 우리가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과정을 보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우리 기도 이렇게 해주셨을 때 보면, 우리는 이 시간 태극기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촛불을 내려놓습니다에 대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극기도 중요하고 촛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삶의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대로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애굽은 이스라엘의 어느 쪽에 있죠?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스루는 이스라엘의 어느 쪽에 있죠? 위에 있지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는 가운데 홍해 바다 밑에 있는 애굽처럼 태평양 저 멀리에 있는 어느 나라? 미국이란 나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스루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위쪽에 있던 것처럼 우리와 국경을 접하는 가운데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를 얘기하는 가운데 통일 대한민국 얘기하는 가운데 밑에는 미국, 위에는 중국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처음엔 자의적이다, 너무 우리 민족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통일된 나라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통일된 나라, 예,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땅덩어리가 넓어지는 가운데 지하전을 많이 활용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계 경제 몇 위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통일된 대한민국에 대하여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흥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세계 패권 속에서 대한민국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나라,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의 통일이라면 그런 통일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통일이 먼저가 절대 아닙니다. 통일을 하는 이유는 저 북녘 땅에 2450만의 가난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가운데 죽어가기에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결코 통일이 먼저가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통일은 아주 쉽게 될까요? 우리가 다음 볼게요. 통일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분단과 정전협정과 한반도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눌러주시면 국가의 3요소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의 3요소는 국토, 국민, 주권입니다. 국가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국가에서 나눠졌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나눠짐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눠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토적으로 언제 분단되어졌느냐라고 할 때 1945년 8월 15일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광복되어졌지만 안타깝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빛을 다시 찾은 것이 아니기에 북쪽은 소련 군정이, 남쪽은 미군정에 의해서 오히려 국토가 나누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948년 8월 15일과 9월 9일이 또 하나의 기점이 되어집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그러면 1948년 9월 9일은 어느 나라가 세워졌을까요? 어느 정부가? 우리가 북한이라고 할 텐데 북한의 혹시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날입니다. 즉 남한의 정부와 북한의 정부 체제가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하기지만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나눠진 시기가 언제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1950년 6월 25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1953년 7월 27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950년 6월 25일 전쟁. 어떤 전쟁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남으로 국민들이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국민들이 완전히 나누어졌기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나누어졌음에 대하여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회복하심도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꿈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바로 정전협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사진이 조금 작아서 잘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맺는 그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다음 눌러주시면요. 이게 종전협정 예, 협의서고요. 다음 열려주시면요. 저기에 누가 사인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혹시 보여주십니까? 잘안 보여주시죠? 저도 잘안 보이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한국 전쟁은 누구와 누구가 싸웠죠? 먼저 북쪽과 북쪽에 의해서 북쪽이 쳐들어오므로 남쪽이 같이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싸우는 가운데 남한이 스스로 방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엔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엔군을 통해서 거의 우리가 전쟁을 승리할 뻔하였는데 누가 쳐들어왔죠? 일사후퇴 때 중국군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전쟁을 할때 한반도의 전쟁은 단순히 남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세계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전협정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전쟁의 당사국들이 서로 사인을 함으로 잠시 전쟁은 휴전한 상태였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잘안 보이지만 사인한 사람이 4명이 아니라 3명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 사령관 김일성.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중국인민공화국 사령원 팽덕회. 마지막으로는 누구입니까? 국가연합기구 사령관 마크 더글라스 장군. 누가 빠졌죠? 지금 김일성, 북한이 사인했고요. 그 다음에 팽덕회라고 하는 중국군이 사인을 했고요, 장군이.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마크 더글라스 장군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빠졌죠? 우리나라 사람이 빠졌죠. 그 당시 누가 사인을 했어야 될까요? 당시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님이 사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또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치학자가 100명이면요.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가 나올까요? 100개가 나옵니다. 정치학자가 1000명이면 통일에 대한 이야기 방법론은 몇 개가 나올까요? 1000개가 나와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이것만이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분명한 건 이승만 대통령이 빠지셨습니다. 왜요? 이때 사인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한 상태로 고착화될까봐 이 기회에 분명한 건더 이상의 피흘림의 전쟁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셨기에 사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때 사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남북한 회담록을 쭉쭉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때 북한이 쓰는 정책 중에 하나가 통미봉남 정책입니다. 뭐라고요? 예, 통미봉남. 통한다는 거예요. 뭐로요? 미국과 봉쇄한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뭐 어디랑은요? 남쪽과. 이 이야기는 종전협정에서 사인하지 않은 남쪽은 군사 문제, 안보 문제는 해당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쪽과 회담을 열심히 합니다. 언제요? 남쪽이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할 때는요. 남쪽과 회의를 되게 많이 잘 열어갑니다. 언제요? 남쪽과 얼마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회담은 열심히 열지만, 특별히 남북한의 문제 속에 전쟁의 위협을 막자라고 할 때에는 남쪽과 회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정책이라고요? 통미봉남 정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에 대한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한만의 생각으로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반도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한반도는 항상 전쟁의 위협으로 그래서 천여 배의 전쟁이 있는 땅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중국 대륙 세력이 강해지면 그 대륙 세력은 해양으로 진출하고자 그 교두보를 한반도로 삼았고요. 반대로 해양 세력이 강해지면 대륙 세력으로 가고자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한반도는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랑 제가 항상 공부를 하다 보면 청년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는 힘이 없고요. 참 우리나라는 강대국에서 참 연약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라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자괴감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라인가를 봤더니요. 대한민국 군인이요.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비록 재래식이라고 하는 한정된 표현이지만 재래식 무기로 따진다면 세계 8위까지 갔어요. 지금은 세계 한 10위나 11위 정도 해요. 우리나라 군대의 힘이. 힘 약하죠. 세계 한 200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10위 정도 하면 되게 힘없는 나라죠. 아니죠. 대한민국 군인 그렇게 군대, 그렇게 약한 군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 대한민국 잘 먹지 못하는 것 같고 경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여전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 경제에 그렇게 힘이 없는가라고 봤었을 때요.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요. 아프리카 전 대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활동보다 큽니다. 세계 경제력으로 11위, 12위 하는 나라예요. 군사력으로도 세계 한 10등 정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한 세계 10등 정도 한다면 결코 힘없는 나라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청년들이 특히 왜 우리나라에 대해 자괴감을 가질까라고 할 때요 눌러주시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해봐야지 돼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요. 야 미국 니네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애들이 친구들이 막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한마디로만 얘기해줘요. 미국은 초, 슈퍼, 울트라 강국이야.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힘세다라는 표현들을 다 갖다 붙여도 맞는 얘기예요. 왜요? 미국 한 나라가 전 세계, 미국 말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는 국방력보다 미국 한 나라가 훨씬 더 돈을 많이 써요. 국방력으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그 나라와 비교할 때 힘센 나라가 아니겠죠. 또, 이런 초, 슈퍼, 울트라 강국과 한 2020년이 지나서 한 2030년 되면 한번 맞짱 떠볼 만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중국이죠. 유일하게 미국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우리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많이 힘이 약해졌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영토대국이고 자원강국이고 여전히 핵미사일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와 또 영토를 맞닿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우리는 되게 무시합니다. 일본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고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적으로 세계 2위, 3위 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바꿔서 평화헌법 구조를 바꿔서 군대를 갖기를 원하는 나라예요. 즉, 뭐는 없다는 거예요? 군대가 없는 나라이지만 군사력으로 따졌을 때 군대가 없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셉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힘이 없는 것보다는 안타깝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강, 4개의 나라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너무너무 센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 세계 1등, 2등, 3등, 4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보이지만 결코 우리는 그런 힘없는 나라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네 개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 힘들 것이고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누가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통일, 그런 복음적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은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할때 단순히 남북한만 잘 지내서 우리가 빨리 통일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되어짐으로 단순히 남북한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를 통하여,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에 편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북한은 북한 정부가 먼저 수립되었을까요? 북한의 노동당이 먼저 수립되었을까요? 북한의 노동당이 먼저 수립됐습니다. 아까 북한 정부 언제 수립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948년 9월 9일 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한 3년 전에 북한 노동당, 1945년 10월 10일 날 북한의 노동당이 세워졌습니다. 즉 북한은 나라라고 하는 북한의 국가보다, 즉 국가에서보다 당이 더 상위 개념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약속보다는 국가 대 국가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북한 정부와 노동당 규약과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북한은 어느 것에 먼저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요? 노동당 규약이 먼저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있는 가운데 북한의 노동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수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영원한 수령은 누구일까요? 북한의 영원한 수령은 딱한 명입니다. 김일성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정식 직함이 뭐죠? 노동당 위원장이지 수령, 주석 아니에요. 자, 그러면 김일성이 살아생전에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교시가 지금도 북한은 유효합니다.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3년 후에 김정일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바로 나는 유훈 통치를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유훈, 남겨진 것들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김정은은 왜 살을 찌우고 왜 모양을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할까요? 여전히 김일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통치의 모습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리 합의를 하다 할지라도 혹시 노동당 규약과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김일성 교시와 문제가 생긴다라면 북한은 어떻게 해요? 국가 대 국가, 즉 헌법을 통해서 약속된 것보다는 교시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이야기들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자, 다음 보시면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영토 분단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해 봤더니 몇 년이 차면은요?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 70년이 찬다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좀 보여 주십시오라고 1945년 더하기 70 하면 얼마입니까? 2015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그리고 저희 평안국도 우리 양정교회 와서 똑같이 이 분단 70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70년 만에 회복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자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분명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꿈꾸는 모습들을 계속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통일 편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되면 어떤 이익이 생길까? 여러 가지 이익이 된다라고 우리나라 통일부의 백서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예, 많은 통일의 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통일되어지면 대박되어질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통일해야 합니까? 그럼 만약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통일에 대한 것들, 편익,
편익이라는 건 베네핏이라는 건데요. 통이 되어짐으로 생기는 이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통이 되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3위 강국이 돼서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 다 직장을 가질 것입니다. 통이 되어지면 우리 경제가 다 회복되어져가지고 모두가 다 땅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반대로 통이 되어지면 어려워집니다. 통이 되어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들 북한 사람들과 남북 협력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통이 되어지면 남북한의 이질화를 우리가 없애기 위한 사회 간접 자본들에 대하여 많이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통일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눌러주시면요. 그래서 우리들에겐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의 역할에 맞는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직업이라고 표현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신의 영역이라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주권설이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저희 평화한국의 허문영 대표는 이것을 영역선교라고 합니다. 각자 주어진 달란트 속에서 자신이 맡겨진 그 영역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나에게는, 그래서 다음 눌러주시면 또 다른 미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의 그 흐르는 눈물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며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우리는 듣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회개입니다. 왜요? 이 땅의 부흥을 누가 주십니까? 내가 부흥 달라고 해서 내가 부흥하겠다라고 부흥이 되어질까요? 아니요. 이 땅의 부흥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땅의 통일도 회복도 누구만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땅의 부흥이나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